그런 차원에서 또 다른 선물을 준비했다 그런 얘기가 들었거든요. 포항에는 물에도 유명하죠. 회도 유명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롤스타킹을 위해서 이제 부케 회로 만든 아트함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회로 만든 아트를 보여주겠다. 우와. 요리라기보다는 예술 작품입니다. 자, 음식이 아니라 그냥 아트예요. 아트. 여기 꽃 보이십니까? 꽃 이쪽에 꽃. 장미를 이 꽃은 무슨 꽃입니까? 회로 만들어서 배꽃이요. 주님 감사합니다. 네. 예, 아, 참. 오늘 내 자랑스러운 내 고향을 알리기 위해서 먼 걸음 해주신 포항 물의 달인 강동석에게 다시 한 번 더 큰 박수가 필요합니다. 고맙습니다. 돌아갑니다. 구경 한번 와보세요. 아유, 저런. 거기에 그녀 시골 장터니 많던. 자, 우리 어머니, 아버님들,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아. 야. 아니, 스타킹 무대가 순식간에 장터로! 변신을 했습니다. 아니 저 먼데부터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스타킹 무대까지 오셨대요? 토요일 날 스타킹 6시 30분 한다 아닙니까? 예. 와봐야지 대한민국 최고 MC가 있는데 스타킹이 최고 아닙니까? 예. 아니 그나저나 토요일 6시 반이면 한참 영업을 해야 될 시간 아닙니까? 아이고 아유. 영업이 중요합니까? 내 한테는 가동동 씨하고 스타킹 가족들 위해서 이렇게 원조 비빔당면을 제공하러 올라왔습니다. 아니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저께 비행기 타고 온 거예요. 제주도에서. 예. 서운게 칼국수 먹으러 아보실 할게요. 야. 국수 하면은 전라도 팥칼국수가 최고지. 네. 경상도 안동의 건진국수가 최고다 이겨. 건진국수. 자, 그런데 저희 오늘 장사가 안 하고 문 닫고 오신 겁니까? 하모야. 이야. 야. 아니 근데 팥칼국수 정말 맛있는 거 알고 있는데 네. 전라도 팥칼국수 특별히 맛있는 이유가 있나요? 그러면요 제가 상대 좋아하는 우리 나영 씨 삼복도에 뭐 드세요? 삼복도위에는 아무래도 삼계탕이나 삼계탕 그렇지 네. 호동씨도 마찬가지잖아요. 예. 이 전라도 지역, 예, 전라도에서는 보신탕 대용으로도 많이 먹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진짜 나오셔가지고 시식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 앉으세요. 앉아서 많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그 팥칼국수인데요. 예. 여기다 이거 맛있다 옹심이. 옹심이 들어가야죠. 옹심이. 아. 예. 팥 국물이. 고춧가잖아요. 이게 따라 이 찹쌀은 네. 우리 오빠가 다 농사를 짓고 옷 반죽을 네, 해서 제가. 익반죽을 해서 새알을 월요일마다 이거 우리는 여기는 아니. 월요일마다 스타킹 녹화를 하는데 우리 월요일마다 새알 빚는다. 아이고, 온 집안 좋네. 식구들이 앉아서 다 빚은 거야. 우리 손이 다 한없이 빌어본 거야. 예. 아니 근데 예. 지금 오빠라고 하시는 거 보니까 여동생과 오빠 사이시군요. 예, 맞습니다. 예. 막내 오빠인데 저는 닭갈국수를 그러면 이 손맛을 누구한테 배우신 겁니까? 어머니. 우리 집이 6남매의 딸이 막내로 하나. 예. 우리 엄마가 40살에 날라왔거든. 네. 그러니까 오빠들을 머시매들이니까 도와주지를 않는 거야 일을. 그러니까 나는 엄마 옆에서 엄마 이제 거들다 보니까 네. 자연스럽게 배운 게 이런 요리거든. 어머니한테 직접 전수받으시네. 그러면 네. 형님이 우리 오빠는 맛있다고 했는데 모르지. 오빠가 농사를 지으시고 네. 그 팥을 가지고 동생이 네. 거기다 정성을 대했네요. 네. 그렇죠. 엄마한테 전수받은 걸 가지고. 네. 근데 솔직하게 형님 입장에서는 엄마의 손맛이 그립습니까? 아니면 동생이 해주는 이 손맛이 더 훌륭합니까? 아직까지는 동생이 먹은 팥보다 맛있는 건 못 봤어. 그런데 좀 1%인가 좀 부족한 것 같아. 엄마에 비해서. 엄마에 비해서. 그게 하나 중요한 거예요. 형님, 이거를 일단은 예. 여기다 해주시고 나는 제 심사위원께 예. 일단 가서 예. 한번 예. 한번 드리고 볼게요. 예. 쭉쭉 나가고 있습니다. 심사위원단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직접 팥을 농사를 지어가지고 팥칼국수. 잔치집이니까 같이 먹자. 자, 거의 뭐 잔치집 분위기입니다. 지금 진짜 맛있네. 자, 한번 드셔보시고.
원래 전라도 음식 이 팥칼국수에는 정말.